로마서 55번째입니다. 진리를 말할 수 없다면 차라리 제사를 지내라. 로마서 5장 10절 1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았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공관복음서가 공히 세례 요한의 그 죽음과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웃하여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오병이어의 사건 훨씬 전의 일인데. 그 공관보금서가 공이 그두 사건을 연관시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목, 주목할 만한 일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요한보금도 오병유의 사건 바로 앞에 세례요한의 이야기를 붙여놓고 있어요. 요한보금에서는 세례요한이 진리이신 예수를 증거한 사람이었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오병이호의 사건 앞에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요한과 이 오병이호의 사건은 뭔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미 앞에 죽은 사람을 굳이 오병이호의 그 기록 사보검소에 공이 기록어 있는 <laughs> 그 오병이호의 그 사건 바로 앞에다가 일부러 갖다 끼워놓고 있다 말이에요. 성경이요. 이 이야기들 종합해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를 증거한 삶이었다는 거고, 왜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하늘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니까요. 아,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죽었죠? 헤롯 안티파스한테 죽었죠?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헤로디아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헤로 디아는 원래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헤롯 빌리베의 아내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수씨를 뺏어버린 거죠. 그런데 더 웃긴 건그헤로 디아가 원래 그 헤롯 삼형제의 가장 맏형인 헤롯 아리스토블루스의 맏딸입니다. 복잡하죠? 조카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헤루, 원래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카를 두 삼촌이 번갈아 가면서 아내를 삼았던 거요. 예 이게 세상 왕들의 실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 즉 세상에서 왕 되고 싶어하는 자들의 속성과 본질이 어떤 거를 어떤 것인가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며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려 하는 게 역사 속 아담들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뒤에 오병이어의 빈들에서는 다 빼앗기는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걸 대조시키는 거예요. 지금 한쪽에서는 지가 원하는 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지저분한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쟁취하는데. 한쪽에서는 어떤 힘에 의해 다 뺏기는 거예요. 요걸 대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스카와일드의 살로메라는 희곡을 보면요. 헤롯 안티파스는 살로메에게까지 연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요. 살로메는 딸이에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녀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요. 그죠? 그가 유대 역사서를 바탕으로 그 희곡을 썼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말일 겁니다. 그러한 지저분한 관계 속에서 헤로디아와 살로메가 광야에서 진리의 말씀을 설파하던 제사장 집 마다들인 세례 요한에게 마음이 갔었다 그래요. 물론 성경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오스카와일드의 희곡을 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세상 왕들의 자기 욕망에의 헌신 모습, 헌신의 모습이죠. 갖고 싶은 건 뭐든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갖고 싶은 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들의 호의에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치부를 자꾸 들추어내니까 자기가 가지지 못하는 건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게 인간들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결국 세례 요한을 죽여서라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 내더라는 것이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 살로메의 줄거리예요. 나중에 세례 요한의 목가지를딱 들고 살로메가 뽀뽀를 하죠. 거기다 죽여서 가져버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성경은 정확하게 그러한 세상 왕들의 욕심과 욕망, 죄된 속성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헤롯 왕궁에서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지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거는 그러한 세상 왕들의 하나님처럼 되기 놀이에 찬물을 끼얹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안 돼, 먹지 마, 만지지 마. 이거 그 욕망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죠. 광야에 외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 그 소리였단 말이에요. 세례요한 자체가 바로 그 말씀으로 온 거예요.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역사의 욕망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책망되는 거죠. 인간의 가치와 자존심을 열심히 챙기면서 자신들의 자격과 조건을 열심히 쌓아서 행복과 구원에 도달해 보겠다고 하는 이 세상 아담 군상들에게 그러한 삶의 방식에서 유턴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를 찍듯 다 죽을 것이다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말씀이 이게 바로 복음이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에게 회개하고 회개하라라고 외친 건 한마디로. 예수 믿어라 아니면 다 죽는다. 너희들이 어떤 열매를 내놓을지라도 너희들은 다 죽는다. 예수 안 믿으면. 그 말이었단 말이에요. 유턴해라. 메타노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씀으로 와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말씀으로 와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의 역할을 충실히 살다 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왕에게... 참수당에 죽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을 담고 있는 그 아들을 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외침과 분봉 왕 헤롯의 이야기가 항상 맞물리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16절 보세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 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게 말씀이 하는 역할이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둔이라. 세상 왕 앞에 말씀이 서자. 소리가 서자. 하나님의 소리가 서자. 말씀이 세상 왕의 실체를 폭로해내는 거예요. 거야. 책망해버리는 거예요. 넌 죄인이다. 왕아, 너는 죄인이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 소리의 역할로 세상 왕 앞에선 세례 요한이 그들의 치부를 감추려고 하는 세상 왕에게 맞아 죽어요. 자기의 그 육적 목숨, 육의 자존심, 육의 가치 수호 이걸 챙기기 위해서 진짜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밟아 버리는 거예요. 왜내 자존심을 뭉개내는 거죠? 왜내 가치를 부정하냐는 거죠. 이게 세상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아니, 여전히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어두움을 가리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를 죽인다 말이에요. 안 해요? 예수를 죽인다니까 뭐 예수가 어디 있어서 내가 뭐 그를 죽여? 여러분이 말씀을 무시하는 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으로 오셨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가치 없음과 불가능함과 부정함을 계속해서 폭로시켜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폭로시키지 않으면 이들은 근사하게 위장을 하여 그걸 수호하기 위해 계속 말씀을 죽이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 그 말씀의 가치, 그게 얼마나 위대한 걸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은, 예수는. 오병유의 사건은 바로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세상 왕의 왕궁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오병유의 사건은 빈들, 에레모스,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렇게 대조가 된단 말이야 광야에서. 그건 엄밀히 말해서 둘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헤롯의 왕궁의 이야기. 이 세상의 가치, 쾌락, 욕망을 쫓아서 뭐든 다할수 있는 우리의 이 자세와 태도와 이 열정, 용, 이게 우리 안에서 일단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빈들의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도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전자가 육적 아담의 본질을 폭로해내는 그림이라면 헤롯 왕궁의 이야기가 후자가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성취되는 언약. 복음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광야는 세례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던 곳이었죠. 그래서 광야의 외치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살던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수많은 세례 요한들에게 뭔가를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참수되어 죽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참수가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병이어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자, 그 광야, 에레모스에 세례요한이 아니라 세례요한의 원형인 예수가 서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의 시작이죠. 그죠? 세례요한이 서 있던 그곳에 예수가 서 있어요. 원형.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런. 마태복음 14장 12절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에요.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지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이제 광야로 온 거예요. 오병이의 사건. 그 현장으로 온 거예요.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그리고 이제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연결이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병이의 사건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세례 요한이 왕궁에서 떡이 되어 죽었죠? 자기들의 배를 신으로 삼아 사는 자들의 그 역사 속 행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 중 어떤 이들을 왕궁이 아니라 우리는 저마다 우리 안에 왕궁을 갖고 있다고 해요. 헤롯 왕궁. 그의 율법 아래의 아담들 아니야. 선악 갖다 먹은 아담들. 하나님처럼 왕이 되겠다고 하는 우리. 그들을 빈들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빈들에 있었듯 그들을 그들 중 얼마를 빈들로 끌어내는 게 신앙인 거예요. 애굽에서 왕되어 잘 살고 있던 자들을 빈들로 광야로 끌어내버리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빈들로 끌어내요. 그리고는 그 빈들 광야에서 그들을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나에 대해 증거했다니까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요. 예수라는 말씀, 그 말씀을 설명하는 도구로 써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는 삶을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예수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역사 속에서 죽은 것처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광야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떤 수확물도 얻어낼 수 없는 그런 곳이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니까. 이게 바로 세상 왕되기 놀이에 심취되어 있는 인생들의 실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왕이 되어서 멋진 열매, 멋진 건축, 멋진 역사성전 건축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배부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꿈을 싹 깨버리고 빈들로 끌어내버리는 거예요. 실제 니의 네 모습이 이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만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역사 인식이, 아, 여기는 멸망, 멸망될 곳,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게 헤롯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준 거예요. 아, 줄 수도 없죠. 장정만 5천이면, 애, 노인네, 여자까지 합치면 2, 3만 명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밥을 먹여요?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은 거예요. 그 상태로 놔뒀다니까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중에 그들이 배가 고파 굶어 죽을 지경이 돼서 뭘줄수 있었으면 그그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먼저 먹이면서 가르쳤으면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그런 환경을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사실은 그 왕궁에서 너희들이 왕되어 살려고 하는 그게 사실은 니들이 역사 속에서 굶어 죽어가는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못 먹는 자는 굶어 죽어가는 거거든요. 왕궁에서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죽인다니까요, 말씀을. 그러니까 끌어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태는 말씀의 기갈, 기근, 히브리어로 뭐시무온 시몬, 메드로의 시몬이에요. 그게 그리고는 그러한 인생들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모든 열매를 다 합해서 한번 내 앞에 갖고 와봐 그래요. 그래서 그 수만 명이 전부 모아서 가져온 게뭐였어요 보리떡 다섯 개하고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었어. 요 이게 역사의 열매. 헤롯 왕궁에서 그 세상 왕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게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그 수만 명들 중에 먹을 거를 갖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굳이 성경이 그들이 다 털어서 내놓은 걸 오병 이어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굳이 기록하냐고요. 역사의 열매가 그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리떡은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보리떡을 제물로 바치게 했던 거예요. 부정한 자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리고 짐승의 먹이로 주었던 게 보리떡이었다 그랬죠. 가늠한 여인들이 보리떡으로 제사를 지냈던 건 내가 바로 이 보리떡, 짐승의 먹이만도 못한 자였습니다. 이 티끌 맞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한 거거든요. 내가 보리떡입니다. 이렇게. 그 짐승이 먹던 거였으니까. 물고기는 말씀드린 대로 난태생, 즉, 부정함과 심판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물고기, 액두스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알을 많이 낳다, 난태생,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그 물이 전체가 내어놓은 게 보리떡과 물고기밖에 없었어요. 그건 그렇게 자신을 왕삼아 살고자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 내어놓는 열매라고는 고작 그러한 부정한 것이며 짐승, 짐승의 먹이만도 못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서로가면그 보리떡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10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라. 인분은 사람 똥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로되 오라 우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나는 율법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왜 근데 보리떡을 똥에다 구워 먹으라 그래요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소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나 허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울지라 사람 똥보다 더 가치 없는 게 소똥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 진짜 그렇게 생각해, 소똥에다 구워 먹으라 이놈들아 그래서 보리떡을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세상과 간음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부정한 떡인 보리떡을 구워 먹으라 그래요 사람 똥에다가 그러자 이스라엘이 내가 내 영혼을 더럽힌 적 없습니다 율법 잘 지켰고 제사 잘 지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를 취급하세요? 그랬더니 그래. 이 소똥에 보리도구먹을 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진짜 그렇다고 생각해. 이렇게. 잔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인생들이 건축하고 있는 세상 왕궁은 그렇게 빈들이며 광야에 불과한 거고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곳이에요. 이 역사는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배는 사실 텅 비어 있는 것이며 지금 역사가 문명으로 배불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굶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작품은 보리떡 같은 부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역사와 인생이 열심히 구축하고 있는 건 기실똥이라는 거예요.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헛것. 모양은 있는데 헛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과 부정한 물고기를 그 군중들에게 먹여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니들이 싸는 건 니들이 먹어라요. 여러분, 이걸 심판이라고 해요. 니들이 싸는 건 니들이 먹어라를 심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멸망받을 역사와 그들이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셔서 세상 사람들의 배를 불리셨다는 것에만 초점 두시면 안 돼요. 있는 거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다 내놔봐 받쳐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튀겨준단다. 여러분 이건 코미디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부정한 떡과 부정한 물고기를 군중들에게 먹이시고는 생명의 떡 운운하시면서 구원을 설명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건 부정한 떡, 보리떡,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건 똥에 구운 더러운 떡이에요. 그래서 말라기도 인간들의 율법의 행위, 역사의 열매를 똥이라고 하는 거예 말라기 2장 3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이면 율법이에요.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재하여버림을 당하리라. 이거예요. 그들이 싼 똥을, 오병 이어를 그들에게 먹여서 죽이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 보리떡, 똥이 돼서, 예수가 죽고 그들에게 성령을 먹이는 게 구원이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병이요 원래 그 보리떡 물고기 똥 먹고 죽어야 되는 인간들에게 예수가 똥이 되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으로 먹이는 거예요. 생기로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장세기 에스겔서 예레미아서 거기에 나오는 다 생기예요, 그게 콧김 메시아, 예수란 말. 자, 이렇게 똥을 발라서 똥과 함께 멸망시켜버리는 게 구약 전체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떡이라 그래. 예수님께서 인간의 처음 자리인 그 흙, 똥, 그 흙이 되셔서 뱀이 되셔서 인간의 처음 자리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 오병이어를 다 먹어 버린. 그들이 그렇게 먹고 죽어야 될 것을 예수가 먹는 거예요. 부정함, 죄, 더러움, 인생의 똥 이걸 예수가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의 먹이 통으로 오는 거야. 나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너희들은 역사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내놓은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먹이 통에 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율법주의 아래에서의 인간들의 모든 시도와 추구와 열심은 헛것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취했던 다섯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죠. 뭐 혼인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뭐왜 그런 거예요? 저는 초대교부 오리겐의 의견을 따라요. 오리겐이 그랬죠. 이게 바로 모세오경 율법이다. 그런데 그럼 하나는 뭐예요? 지금 네 앞에 있는 하나. 예수님이에요.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는데 아직 십자가 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 그분도 아직 옛성 전인 거예요, 지금. 율법 아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 있는 나도 신랑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네 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 전체의 요약.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다 성취하고 죽어서 이제 하나로 아들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너에게 심어 주면 너는 사는 거야. 이걸 아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다 이루어야 내가 산다는 걸 아는 건 뭐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가서 뭐라 그래요? 저분이 내가 옛날에 뭘 했는지를 다 알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 여자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똥이에요 거예요. 나는 똥이에요 결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할 자들이 율법. 자기의 행위 의지하여 사는 걸 가늠이라 그래요. 그게 가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부가 행위, 말씀, 아니 행위, 율법 역사 의지해서 사는 걸 가늠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가늠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늘의 성도는 이 역사라는 세상에 내려와서 자기의 유익과 보람과 쾌락과 명성만을 위해 존재를 구축해 가는 세상 왕들과는 반대로, 그 삶이 바로 저주받을 아담들의 삶이며 회개해야 할 삶임을 입으로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소리로서의 삶, 그 광야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병 이어를 받아 먹은 사람들은 "아유, 그거라도 먹어서 배불러네 이런 용도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니들은 이런 존재였어. 라고 그들의 실체를 폭로당하는 역할이라니까요.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죠. 아유, 줬대는 거예요. 뭐, 보리떡은 안먹었대니그 당시 사람들도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맛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짐승에게나 줬던 떡이란 말이에요. 그, 그 당시에도요. 그거는. 그걸 기분 좋게 받아먹고, 받아 먹었겠냐고요. 아니 자기들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던 사람들인데 제사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이 제물로 바치는 그 보리떡을 기쁘게 받아 먹었겠냐. 우리는 그렇게 소리로서의 삶, 말씀으로서의 그 삶을 광해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어떤 삶인가 하니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부정한 보리떡과 부정한 난태생 물고기 뿐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 마땅한 똥입니다. 그 저주의 똥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예수 안에 생명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는 그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을 하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 나는 똥입니다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광야 인생을 살면서 나를 포함한 세상의 불가능함과 부정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폭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고 그 삶이 바로 자기 전 존재와 역사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이 세상에서 목이 잘려 참수당하는 자기 부인의 삶인 거예요. 절대 세례 요한을 담짜는 결론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메뚜기와 석청만 먹고 왕의 잘못을 지적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성도를 살게 해요. 세상 왕들의 죄를 열두 지파를 심판하는 제자들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한테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지파가 뭐예요? 율법의 이스라엘 성령이 오면 우리가 그 삶을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1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헤롯의 왕관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지 우리 밖에 존재하는 저주받을 어떤 무리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 하나님처럼의 그 욕구가 바로 헤롯 왕가인 거고, 그것을 생명의 말씀이 죽여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힘이 없이 이렇게 흐물흐물해져야지, 으쌰으쌰 하면서 "야, 이제 원기 충천하니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와 싸울 건데그 나와 싸워야 되는데, 얘가 자꾸 원기 충천해지면... 말씀을 듣고 그건 잘못 전한 거죠.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역사 내내 더러운 보리떡과 물고기 물고기를 쏟아내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부정한 것들을 먹어치우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먹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는 무스테리온으로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지 않는 모든 성경 해석은 우리를 또 다시 율법으로 이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이 성도를 율법으로 이끌어내는 몽학 선생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역사가 곡해하는 성경이에요 이 교회라는 이 예배당 안에 들어있는 가짜 교회가 성경을 보는 방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보게 돼 있어요 규례와 규범으로만 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제가 몇주 전에 시몬베드로와 그 장사하는 배 다시스의 배가 장사하는 배라고 그랬죠 <웃음> <웃음> 그 다시 세배를 소재로 해서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찢어진 그물 고기가 많이 잡혀서 찢어진 게 아니라 원래 조각난 그물이라고 그랬죠. 조각난 말씀. 예수라는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 이걸 조각조각 보게 되면 율법과 규례 규범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조각난 그물에는 뭐만 걸려요? 물고기만 걸린다.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 장사하는 배는 결국 저주의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야, 이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 그리고 동료 배, 선원한테 역시 장사하는 배겠죠. 그거? 왜냐면 예수가 타 있는 배만 말씀을 전달하는 배고, 나머지는 전부 장사하는 배. 이게 배가 구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성전과 진짜 성전, 그러니까 가짜 성전에게 도와달라 그랬더니 배가 두 개가... 물에 잠겼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만선으로 돌아왔다가 아니라 가라앉았다라는 뜻이라고 하죠 가라앉았다 저주의 바다에 빠져버려 멸망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는 에피소드였어요 그렇게 시몬의 장사하는 배가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을 때그 시몬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어요? 여러분 서신서에 베드로를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서신서는 무조건 베드로예요. 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반석이 되어서 생수를 쏟아내는 사람이 되면 일단 시몬이라는 이름은 날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항상 시몬 베드로 아니면 시몬이 기갈, 기근, 말씀이 없음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게요. 그 그러니까 여기도 시몬 베드로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누가보음 5장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드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가라서 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배들 다시 쓰에 배겠죠 장사하는 배 육지라고 번역이 된이 말은 흙 땅이라는 거예요 이 장사하는 배는 땅에게 붙여두고 빼앗기고 땅에게 차압당하고 예수만 쫓아 모든 걸다 흙된 나 육적 자아를 이제 뺏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머리에 띠띠우고 예수가 그들이 원치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표피적으로만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앞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보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이구, 이런 기적을 일으키다니. 당신은 하나님 맞군요. 진짜 그가 하나님을 알아봤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제부터 시작인데, 무슨 하나님을 알아봐요. 십자가 앞에서도 부인한 사람이. 심은 베드로가 어디 엎드렸다 그래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그러죠? 여기 아래라는 단어는 없어요. 헬라 원어를 보면. 무릎에 엎드렸어요. 무릎을 향하여 엎드렸다. 여러분, 발 아래 엎드리는 건 이해가 가지만, 무릎에 엎드리는 건 뭐예요 도대체? 서계신데. 응? 어떻게? 옆으로 떠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에 엎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무릎이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 고누이는 히브리어로 바꾸면 베리트예요. 항상 이 헬라어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헬라어로 쓴 거지 히브리 사람들에게준 것이기 때문에 항상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바꾸어서 먼저 봐야 되는 거,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헬, 헬,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다시 공부하고 있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더 깊어졌어요. 깜짝깜짝 놀랄 만큼 그동안에 쓴책다 찢어 밝히고 싶을 만큼 아니 찢어 밝힐 거예요. 다시 쓸 거예요. 요한계시록 예배소서 다시 쓸 거예요. 처음부터. 정말 그동안에 얼마나 성경을 표피적으로 봤는지 이 역사 전체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전체가 얼마나 성경을 표피적으로 봤는지 너무 이렇게 소름이 끼칠 만큼 깨달아져. 그러면 이베리트라는 단어는 명사거든요. 무릎이에요. 그런데 이베리트가 동사가 되면 바라크예요. 바라크가 뭐예요? 복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진리를 전해, 진리를 말하다. 복이 되다. 바라크란 말이에 바라크, 여러분 좋아하는 바라크. 베드로가 바라크를 향하여 엎드렸다. 라는 뜻이에요. 바라크를 향하여 엎드렸다. 아니, 엎드렸다도 아니야. 그냥 거기에 자기 몸을 떨어뜨렸다. 라는 뜻이에요. 바라크를 향하여 몸을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가 올라서 말씀을 전하던 배가 있었고 장사하는 배가 있었는데 장사하는 배에서 뛰어내려 와서 예수 앞에 있는 어떤 것을 보더니 예수 예수 앞에 있는 그말 앞에 혹은 북 앞에 거기서 말은 왜곡된 말이죠 표피적으로만 본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 앞에 몸을 떨어뜨렸다는 뜻이에요. 시몬이 그러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진의가 있었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그걸로 인해 어떤 표적이 일어나자 그 표적을 표피적으로 보고 그 표적 앞에 그 왜곡된 말 앞에 자기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릎 아래로 가서 이렇게 조아린 게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 즉, 여전히 시몬인 상태의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러죠. 배가 다 가라앉고 고기가 많이 잡히고 그물이 찢어지고 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 보고 이런 현상을 보고 그러는데 그 단어가 헬라어 중에는 보다 라는 단어가 호라오하고 에이돈 두 가지가 있는데 호라오는 그 내면의 실제 본질을 보는 거고, 예수가 뭘 봤을 때는 항상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인간들이 표피적인 거, 현상, 나타난 현상 이런 걸 그냥 표피적으로 오해하여 볼때 에이돈을 쓰는 거죠. 이 에이돈이 에이도론이라고 명사형이 되면, 그게 아이돌의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잘못 보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보고 잘못 이해하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데 무슨 반응을 일으켰냐면 그 왜곡된 말씀 복 앞에 자기를 떨어뜨리더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무한의 신비가 묵시의 말씀이 이 역사에 떨어지면 인간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다 자기에게 유익되는 쪽으로 다 끌어당겨요. 그리고 인간의 자존심을 어떻게 하면 올리는데 이 말씀을 사용할까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시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인간은 요 상대가 자기보다 큰 존재고 그가 자기가 해낼 수 없는 것을 해낼 때 1차적으로 두려움을 느껴요. 그때 인간들은 엎드립니다. 그러나 그건 굴종이에요. 굴종이 뭐냐면 내가 혹 상대보다 힘이 더 강해졌을 때는 언제든지 공격하여 밟을 수 있는 게 굴종이에요. 그건 순종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그렇게 굴종된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바라크, 복으로 보고 표피적인 현상만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진짜 죄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자기 예수님을 부인 안 하죠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냐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예배 이 굴종, 엎드리다라는 단어가 샤하예요, 히브리요 이게 프로스큐네요 예배하다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고 헌신한다고 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 중에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다니까. 그리고 그분이 힘센 어떤 절대자라니까. 이렇게 굴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예배라는 게 그거는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네,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인을 고백할 때, 그그 그 고백이 가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죄인이래요. 물어보면은 구역 예배 가서 물어보세요. 다 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처럼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인이래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한다 고 그러고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엎드리기도 하는데 바로 이런 모습 바라크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거대한 힘 앞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냐고요? 진짜 뭐 아세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경외스러워 그분께 예배하세요. 아니면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예배하세요. 진짜 죄가 뭔지를 알고 난 죄인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도 목사가 죄인 죄인 그러니까 안 그러면 쪽팔릴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소, 아니, 너무나 원색적으로 계속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태는 시문이란 말이 아직까지요. 말씀을 못 담은 상태란 말이 이거는 신명기 4장 19절 보세요. 또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에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선비까느라 이 경배하다가 소하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경배가 있대니까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엎드러짐이 있대니까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예배가 있어요. 소하가 예배란 말이에요. 신명기 5장 7절 나외에는 나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 우상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세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및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이게 베드로가 엎드렸다는 곧 그, 그 뜻이요. 카라 사하. 신명기 8장 19절.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조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이기다 사하 카라. 인간들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 우상에게, 결국 그건 나거든요. 절할 수 있어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받은 아담들의 인생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누가 보음 5장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시문에게 일러가라서,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에서 네가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은 물고기만 왕창 잡아왔잖아요. 난태생. 알이라, 알이 뭐라 그랬어요? 난태생. 물고기가. 증대와 다산과 번영과 부흥만을 꿈꾸는 부정한 것. 이게 물고기잖아요. 조각난 말씀으로 그걸 물고기만 왕창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래요. 이제는 내가 네 삶에 개입해서 너에게서 말씀이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인생이 니네 삶에서 드러나타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게되는 거예요. 그래서 띠띠우고, 지금 두팔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리러 끌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다 뺏기고. 11절 보세요.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배를 계속 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는 배가 어떻게 되죠? 저주의 바다에 빠져요.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이 배를 버리게 하는 거예요. 옛 성전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땅에다가 주고 그들은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뭐하러? 죽으러. 이게 성도의 인생이고 예수님의 간섭이에요. 여기서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번역이 된 조그레우는 살려서 잡다 생포하다요.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을 죽어 있는 걸 잡는 거 아니요? 에 살아 있는 자들을 생포한다는 건 뭐요? 예 살리기 위해 잡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소리가 되어 사는 거예요. 예수가 흥하고 우리는 쇠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진짜 얼마나 불가능한 죄인인지를 삶속에서 증명하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하여 계속 쪽팔리는 현장에는 베드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교회의 기초잖아요. 우리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위에 그리고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그랬으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왜 자기가 보리떡이며 물고기인지 성경이 말하는 똥인지를 폭로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경은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뭘 했어요 베드로가? 성경에서 찾아낸 베드로의 행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뭘 했어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로맨 캐톨릭이 들으면 화낼 일이겠지만 초대교황이 이렇게 어떤 목사에게 능멸을 당한다는 걸 알면은 큰일 날 텐데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드로 가요. 그냥 이렇게 조그만 무슨 나룻배 이렇게 응? 연애할 때연인들이 둘이 타고서 뭐 자기 한쪽 쳐 나도 저 요만한 배로 고기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들은 선주였어요. 선주였대니까요. 근데 그걸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이 역사와 인생 동안에 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로만 완성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처절하게 체휼하고 교훈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 건축에 동참할 수 있는 훌륭한 자가 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한참 잘못 잡은 거예요, 방향을. 그러한 시문 배드로그, 교회의 기초에 그 오해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밑에 문둥병자 치유 사건이에요.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똑같은 이야기야, 이거. 정확하게. 누가 보면 5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의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 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내 계획케 되면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님 앞에 갑자기 문둥병 걸린 사람이 나타나죠 사실 여기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라고 번역이 된다는 래프라는 문둥병뿐만 아니라 원래 문둥병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문둥병자라는 단어가 아니라 부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부정하다. 그러니까 온몸에 문둥병이 들려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 단어를 직역하면 부정함으로 가득찬이라는 뜻이에요. 부정함으로 가득찬 죄인이에요, 이게 죄인이라는 뜻. 지금 주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러한 문둥병자를 등장시키신 거예요. 부정함이 가득 찬 죄인이 예수를 보았어요. 역시 표피적으로 인식하는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가 자신의 나병, 부정함을 없애주는 일이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죄를 용서해주는 분이야. 이렇게 이해했대는 거예요. 어, 맞는 소리 아닌가? 맞는 소리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야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납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여기까지 못 들어가요. 예수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의 주인공은 역시 나예요. 성경은요, 그것까지 치고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분인데 거기에 여러분의 이 속죄, 구속이 하나의 증거의 소재로 쓰이는 것 뿐이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인본주의에서 못 벗어나면, 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배, 하이델베르고 요리문답,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그냥 인간이 주인공이 된다니까요. 그 부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 주님을 보고 간청을 해요. 네 오마이. 이게 pray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내죄좀 사해달라고요. 내 부정함 좀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문등병자에게 손을 대죠. 이거는 한글개혁성경의 명백한 오역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안순이, 모이니 이런 것들이 나온 건데, 여기 손을 뻗다, 손을 대다라고 번역이 된 액테이노와 손이라는 단어 케일이 전부 여성 단수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항상 남성으로 표현이 되고요. 문둥병자가 여성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성,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예요. 그런데 뻗은 것도 여성이고 손도 여성의 것이면 누구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댄게 아니라 문둥병자의 손이 예수께 닿은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 때 제물에게 죄사함을 원하는 죄인이 재물에게 손을 얹어 내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재물이 죽는 거죠. 재물이 양이 누워 있다가 이 죄인에게 안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용서 받아야 할 죄인이 재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재물이 죽는 거예요. 그 이야기거든요. 죄인이 부정한 문둥병자가 죄로 가득 찬 자가 예수님께... 죄를 정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게 구원인, 거라, 구원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모든 걸 하셨다가 핵심인데, 인간들은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셨다. 예, 내 죄를 가져가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했다에 늘 초점이 있어요. 오늘날 연말이나 연시가 되면. 목사들이 사람들 쫙 세워놓고 뭐 가정당 안수기도 해주고 사람 원하는 사람 복제 받고 안수기도 해주고 하는 건잘 생각해 보세요. 지 죄를 교인들한테 다 전가시켜 놓는 거예요. 아니에요? 순토독놈들이죠 성경에 보면요 전부. 그 상대가 예수에게 선을 대게돼 있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도 보세요. 예수를 만져서 내 혈류병을 예수에게 뺏기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똥그 오병이어를 예수가 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씀을 아들을 우리에게 주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아무튼, 부정으로 가득 찬 죄인의 손이 예수와 맞닿게 되자 그의 부정이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만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한 구원의 현실을 알기 쉬운 그림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문둥병, 부정함이 사라지는 것, 없어지는 걸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죄가 사해졌는데, 부정함이 떠나갔는데, 이 문둥병 환자, 치유된 환자가 이해를 못해요. 그의 간구, 프로소폰이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는 외형, 그의 죄, 그의 부정함, 그의 관심은 오직 그거, 프로소폰,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자의 관심은 예수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 내게서. 떨어져 나가야 할 불편한 것, 더러운 것, 불로써폰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좋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수준인 거죠. 그죠? 좋아요. 그냥 구원 받았네. 나 천국이 내 거래네. 이거예요.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예수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고 나에게 있었던 그게 도대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는 모르고 나 구원 받았다네. 그리고 찬성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여기 시문에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앞, 아까 앞에서 그저 기쁜 게 자신의 부정함이 자신의 문둥병이 사라졌다는 것 뿐이에요. 역시 거기에서도 주인공은 나예요. 나, 그러니까 죄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또 그걸 기뻐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이들 중에서도 똥이라는 자신의 처음 자리를 올바로 인식하고 예수님의 창조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무서워서 그저 두려워서 죄를 사여 주었다니까 고마워서 예배하는 척 순종하는 척 하는 이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리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자리,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앉아있으면 되는 자리, 별로 감동도 없는 자리, 경외감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무한의 신비에 대한 그 이해가 얕은 치유된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누가 음 5장 14절.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네 깨끗게 되면 이나요? 모세의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여기서 경계하시되, 파랑겔로가 신탁하다, 신의 말씀으로 명령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이 피조물에게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파랑겔로. 안겔로 하시죠. 바랑겔로. 그 다음은 청자의 책임과 의무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거예요. 쉽게 풀어서 의욕을 하면 이래요. 너에게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또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 하나도 말하지 말라예요. 하나도 말하지 말라. 그게 복음이다. 예. 이상하죠? 신탁, 바랑겔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복음이 떨어지는데 너는 네가 에이도 표피적으로 본 거를 말하지 말아라. 그게 복음이다. 해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말이 많아요. 지금 오늘날 이 교회는. 말하지 말아라. 그게 복음이다. 무슨 말인지 그 뒤에 가면 이게 명쾌해져요. 말하지 말아라?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가? 바로 위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고해해서 엉뚱한 예배와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엉터리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치유된 문둥병자 이야기를 이해해 보세요. 이 문둥병자는 자신의 프로소폰, 그 나병과 부정함, 그 죄의 치유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이 위대한 나, 내가 이거 용서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나병,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니냐? 여러분,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면 그게 그 기도가 나에게 막 부어져서 그 기도가 나에게 흘러 넘치는 걸 기도라 그러지. 여러분이 원하는 걸얻어내려고 여러분 측에서 발생되는 걸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진짜 부정함이 나가버렸어요. 그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 이 나라는 주체, 이 나라는 주인공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 오신... 능력자, 조력자가 바로 메시아구나. 역시 메시아를 자기 발밑에 까는 거예요. 그건 나의 치유, 나의 죄사함, 나의 구원,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네가 본 거를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복음을 오히려 곡해 시키는 거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게 복음이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앙 간증 같은 거 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신앙 간증 같은 거 하지 마! 그 단어는 교회에서 아예 없어져야 할 단어예요. 무언 어떤 간증을 하실 건데? 모르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서 뭐하라고 그래? 마치 가서 제사지내 이러는 것 같아. 예수님이 말하지 말고 가서 제사지내 이러는 것 같아. 바로 뒤에 알라 그러나로 문장이 이어지는데 그것 말고 반드시 해야 할게 있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알라예요. 반드시 너에게서 일어날 일이 있는데 뭐냐면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네 깨끗해 되면이나요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그래요 이걸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가서 모세가 정리해 놓은 그 율법대로 너 자신으로 너의 구속함을 보여라 show 보여라예요 여기에 예물 제물 뭐 이런 단어 없어요. 그개혁성경 번역하는 이들이 어떻게 말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예물 재물 이런 단어를 넣는 건데 굳이 예물이란 단어를 거기서 찾아내면 아우토스 너자신으로라 뜻이에요. 너 자신으로 너의 구속함을 보여라 어디에서 거룩한 것 안에서 사실 그건 제사장이란 단어도 아니에요. 거룩한 것 성전 안에서 거룩한 것 안에서 너 자신을 드려 네 구속함을 보여줘라. 쇼우. 네삶 속에서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내가 반드시 보여내고 말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너는 말하지 마.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삶 속에 일어난 일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부정함이, 문득병이 난게 너는 그게 무슨, 뭘 의미하는지 너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내가 보일 거야. 네 인생 속에서 내가 보일 거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오해하고 순종하겠다고 하고 예배하겠다고 하고 복바라 그 무릎에 엎드리고 별짓을 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은 아니야. 근데 앞으로 내가 너 반석 베드로 개바로 만들어낼 거야.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문등병자야, 너는 이제 네 인생 나한테 뺏긴 거야. 내가 네 안에서 말씀, 예수가 어린 양이 뭔지 쇼 h 보일 거야. 이러듯이.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지는 거예요. 진리를 말할 수 없거든, 제사나 열심히 지내라. 제가 한말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북제사로 어떻게 드려요? 살아있는 걸 그냥 막 찢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제사가 뭔지.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모세가 정리해 놓은 그 이야기대로라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레위기 14장에 나오잖아요. 한번 보자고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만 조금 길게 할게요. 앞으로는 진짜 한 시간 안 넘길 거예요. 레위기 14장 6절.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산 새는 들에 놓을 지며 여기 계속 7이 나와요, 여러분.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야다 뺏기는 거예요, 자기 거. 옷, 털, 뭐다 뺏기는 그리하면 정하리이그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장막 밖 광야에 용서받은 자도 7일을 거해야 돼요. 7일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제8일에는 이제 정해진 자가 제8일째에 이제 완전히 너는 정결하다라고 이제 선언이 되는데 8일째예요 그것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린 양이 죽어요. 자, 요렇게 모세가 정리해 놓은 요 순서, 요 대로, 네가 쇼우, 보여주게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7일과 8일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7일이 뭡니까? 창조의 수, 완전 수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안식은 어떻게 성취에, 성취가 될 것이다가, 창세기의 7일 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렇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한의 신비가 유한의 현상계로 내려오면 곡해가 된다고 항상 인간들은 여기에 내가 뭔가를 기여할 거라고 이야기. 해 이게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담아서 예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이걸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7은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지들의 똥으로 떡칠을 해갖고, 인본주의, 율법주의를 해석을 하려고 할 때, 언약이 역사 속에서 개입을 하여, 이칠을 8일째에 완성해내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인간의 수고, 열심, 노력으로서의 그칠은 부정해버리고, 예수님이 8일째에 완성하고, 8일, 다음에 9일, 10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8일, 영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8일째에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원히 안식이 일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뭐 레위기든 신명기든 뭐든 다 예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대로네삶 속에서 내가 그려낼 거야. 이 뜻이에요. 문득병자에게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한 말, 저에게 한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동안에 예수만 그려내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맞네요. 이거 Take me out, show 보여줘, 보여줘. 어떻게 보여줘요? 내가 보여줄 거야 걱정 마. 참수당. 우리의 육적자가 참수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등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가서 말부터 하죠? 보세요. 누가 복음 5장, 1 5 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말씀도 듣고, 나음을 얻고자. 여기서 소문이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말이 대조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듣겠다고 오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소문, 아쿠오, 그래요. 이게 에코거든요. 뭐예요? 메아리. 이해하지 못하고 던지는 말은 메아리가 되어서, 말씀을 듣겠다고 오는데, 소문을 듣겠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병나음. 복의 떨어지기, 엎어지기 위해 오는 거예요 병나음을 위해 물고기만 잡히는 거예요 또 뭔지 모르는 자가 가서 말을 전했더니 이게 소문, 에코가 되어서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돼요 그랬는데 기가 막히게 또 사람들이 오네요 그물에 걸려요, 그 조각난 그물에 어떤 눈만 걸려요? 내병 낫기 위한 물고기들만 또 걸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면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도망가셨다. 그런 놈들 필요 없대는 거예요. 근데 난 이런 걸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계속 도망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 도망가고, 우리는 어디가 번고쳐줘 이러고 쫓아가고, 역사는 쫓아가고, 예수님 계속 도망가고. 연합이 아니라 이건 분리가 계속 더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난태생들은 예수님이 품지 않아요.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 보리떡은 예수님이 날개 아래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면목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요 거기다가 이렇게 말씀을 던지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내 안에 주셨어요. 내 안에 있어야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해도 돼요, 이제요. 아니 그걸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도 온 세상이 다 반대를 하니까 감추어두고 싶어. 그게 한달란트 감추고 싶은 그 종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는 세상의 등대야, 빛이야. 그래서 그말 아래 숨을 수도 없어. 말 안에 숨으려고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그걸 베겨버리고 벗겨버리고, 결국 세상이 나를 발견하여 끄게 만들어버려. 여러분,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문둥병자였고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제가 똥입니다. 제가 물고기입니다. 제가 사람 똥에 아니 소똥에 구운 보리떡입니다. 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 같은 걸 이런 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십니까? 하는 거예요. 요즘 뭐 나는 가수다. 이 나가수 열풍에 힘입어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생겼어요. 나는 꿈수다. 나도 가수다. 나름 가수다. 저도 하나 만들었어요. 나는 죄수다. 나 죄수. 이거, 응? 성도가 꼭 가슴에 새겨, 새기고 다니는 말이에요. 나 죄수. 응? 나 가수, 나 꿈수, 이런 거다 잊어버리,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나 죄수. 잊지 마세요. 난 원수예요. 죄인 중에 그리스이니까요내 하나님이 아들을 잡아 날 살린 거예요. 내가 뭘 대단해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긍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복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외모와 됨됨이를 갖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다 똥이고, 다 보리떡이며, 다 물고기 두 토막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